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레지 마련을 위한 경매 6단계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분석입니다. 이때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골라야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장 조사, 즉 임장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끝나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입찰입니다. 내가 찜한 물건을 입찰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잔금 납부. 이때 대출 잔금 마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섯 번째, 명도, 서류 및 대화를 통해 명도 진행하기.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목표 설정.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아무 집이나 경매를 받으면 안 되겠죠? 나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돈으로 필요한 집을 살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원하는 집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리 분석. 경매는 다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무언가 다 사연이 있는데요.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략 알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사연과 문제가 있는 집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집만 골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마음껏 고른 후 권리가 복잡해서 어려운 집, 살고 있는 사람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명도가 힘들어 보이는 집을 하나씩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집은 권리 관계도 문제가 없고 마음에도 드는 집일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 조사.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끝나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가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내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가는 일을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가 현장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니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입찰인데요. 입찰의 핵심은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은 임장을 가서 현재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래전 매겨놓은 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자칫 높은 가격을 쓸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을 하러 법원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 물건의 보증금을 수표로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찰로 가져가면 법원 집행관이 돈을 세느라 날이 셉니다. 입찰은 오전 10시쯤 시작하고 12시 전으로 마감되는데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표에 주소, 이름, 금액을 잘 기재하고 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서 경매 법정 앞에 있는 투명한 입찰함에 넣으면 입찰이 끝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집행관이 개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사건 번호와 입찰한 사람들을 호명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돌려받습니다. 돈봉투를 받았으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 낙찰자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름이 호명되면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폐찰자들이 돈봉투를 돌려받을 때 낙찰자는 낙찰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잔금 납부. 경매의 잔금 납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경매 입찰할 때 먼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낙찰이 되면 정해진 날짜까지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낙찰 후 받는 대출을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법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데 이때 법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법무 비용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하므로 취득 당시의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법무사가 취득세를 계산해서 알려주고 납부를 대행해줍니다. 그 외에 체납관리비가 있으면 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체납 공과금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감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섯 번째는 명도인데요. 경매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고 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점유자와의 만남은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언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사할 준비를 할수 있고 명도의 난이도를 파악하여 나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낙찰된 당일 점유자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점유자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내용 증명입니다. 서류를 보낼 때는 강경한 내용으로 하되 대화는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화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룰이 있는 마당에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경매의 여섯 단계인데요. 이 내용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이현정 님이 지은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은 39살에 경매를 만나서 3년 만에 21채의 집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고 임대소득으로 패시브 인컴을 마련한 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